네, 세상 돋보기 순서로 바로 넘어가 보십시오. 첫 번째 돋보기, 목욕탕 같이 갈 사이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아주 반응이 뜨거운데, 변호사님 어떤 사이길래요? 이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같이 목욕탕에 가자고 요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라는 한 며느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무려 13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결혼한 지 이제 6개월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학교 이후에 본인은 친정 엄마와도 목욕탕을 안 가는데 이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둘이 목욕탕에 가자라고 계속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위생상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좀 같이 가기 부끄럽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이제 하는 말인 줄 아시고 가족끼리 뭐가 부끄럽냐, 때를 안 미는 게 더 더럽다라고 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계속 요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약간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데 계속 목욕탕에 가자 얘기를 하신 거군요. 급기야 비교까지 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네. 이분이 이제 싫어하는 건 그거 같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족끼리 같이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특별히 이 여성의 경우는 남하고 목욕탕 가는 거 싫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하고도 이제 같이 가기 싫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동생이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제 동서가 하나 생긴 네.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동서는 시어머니가 목욕 가자 그러니까 같이 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목욕탕을 갔다 온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하고 이제 이분의 남편 보는 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 야, 그 데리고 갔더니 서로 가서 등도 밀어주고 그래서 엄청 좋았다. 네. 근데, 너무 말라서 그동안 겉으로 보기는 걱정을 했는데 가보니까, 꽤 통통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니까, 이거는 그 어떤 신체에 대한 어떤 뭐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네. 신체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을 마구 얘기를 하면서 비교하는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불편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 앞에서 지금 며느리 몸이 어떤지 설명하신 거예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왜냐하면 사실 목욕탕 가자는 거는 며느리가 요청한 걸까 시어머니가 요청을 않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 시아버지나 남편인 상태에서 동서의 신체를 평가했다? 네. 이거 좀 특이한 사람,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아마 이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지, 일반적으로는 네. 이런 분들이 동방예의 지구에서 이런 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 가만히 있었대요. 이걸 다 듣고. 남편이 이제 그만하라고 화냈게 나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분도 화를 낸 거예요. 네. 그만하시라고 하니까 네. 이제 그때서야 말했지만, 이게 시어머니는 가족끼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괜찮다고 네. 생각하시는데, 상대편의 세상화를 갖다 보호해주는 게 원칙이고, 더군다나, 신체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매우 잘못된 거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목욕탕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건 자유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며느리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과한 것 같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좀 느끼셨는지 화해를 제안했는데 그 제안 방법도 목욕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설 연휴가 다가오니까 우리 다 같이 온천 여행을 가자라고 네.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며느리, 글을 올린 그 며느리가 정말 핑계가 아니고 설이 지나고 출산 예정일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뭐 온천이고 뭐고 아예 여행 자체가 안 된다라고 이제 어머님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반응이 그래 네 맘 잘 알았다 라고 네. 전화를 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너무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안 좋게 끊으셨으니까.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려서 이제 진짜 제가 못 가겠습니다. 못 갈 네. 상황입니다 라고 하니까 네 맘 잘 알았다 라면서 이제 섭섭한 티를 막 내시면서 이렇게 전화를 끊으셨다고 하니까 네.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물론 어르신 입장에서 뭐 서운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자기 아들이 장인과 그렇게 목욕탕 가기가 싫은데 자꾸 장인이 목욕탕 네. 같이 가자 그러면은 그것도 정말 곤란하지 않을까요? 저도 네. 사위를 맞이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들하고 목욕탕 가서 서로 밀어주고 이러는 게 굉장히 부러울 때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이제 부러웠었어요, 평소에.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사위를 아들 삼아서 목욕탕 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 정말 실제 성향이네요. 아버지랑 같이 네. 목욕탕 가도 괜찮겠냐고 네. 괜찮습니다. 흔쾌히 그래서 같이 네. 이제 목욕탕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요.
만일 물어봐가지고 본인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건 강요하면 안 된다고.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들하고는 목욕탕 간 적은 있고요. 네. 사위한테는 가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자고 안 그랬고 사위도 안 그랬기 때문에 둘이서 같이 목욕탕 간 적은 없다. 그렇죠. 네. 제가 변호사님께 여쭙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이런 뭐 사소한 문제로 정말 이혼까지 가는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실제 통계만 보더라도요. 전국의 기혼 여성 400명을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시댁에서 가장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1위가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2위가 시누이였고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58.1%는 시댁 방문 는 어렵고 불편하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까지 가게 되는 사건들도 뭐 직접 본 것도 많고 또 워낙 많이 주변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명절이 다가오고 그럴 때일수록 네. 좀 서로 간에 좀 조심하는 그런 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에 사실 좋은 시어머니도 많고 많죠. 오히려 나쁜 며느리도 많은데 일단 통계는 그렇고요. 서로 배려하면서 잘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